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열린공감TV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사실 놀랄 만한 내용이에요. 그쵸? 네, 뭐 저도 알고 있었던 이미 내용이고요. 저도 알고 있었고, 심정철 기자님과 대구 내려가기 전부터 다 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 내용 자체를 심정철 기자님이 사실 최초로 입수를 했던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쵸? 맞습니다. 제가 입수했죠. 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데, 심병철 기자님이 사실 최초로 입수를 했었고, 이거를 심병철 기자님 왜 보도를 안 했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는 기자이기 때문에 그 네. 사실관계 확인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사실관계 확인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 이그 요번 그 우리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어떤 검찰의 어떤 무자비한 수사와 관련됐을 때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본질이 본질 제가 모든 걸다 취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에 있는 부분들을 본줄기를 취재를 하고 네. 그게 되고 난 다음에 네. 나머지 부분들은 취재한다고 제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최성해 전 총장의 녹취 파일, 그 녹음 파일이죠. 네. 녹음 파일을 처음 확보한 건또 2019년 12월 달에 사실 확보했어요. 처음 네. 취재하자마자 바로 확보했는데, 2019년 12월, 예. 2020년, 아, 그 작, 2020년. 예, 네네. 작년 작년 12월이죠. 12월, 예. 예, 취재가 됐는데, 그때도 제가 이거 확인하는 작업을 되게 오래 했는 이유가, 네네. 최성해 총장이 말일 뿐이잖아요. 그니까 말뿐이에요. 예. 예, 말일 뿐이어서, 이 사람이, 저도 이제 의심은 했는데, 네네. 이 저도 사람, 우리 신병철 기자님이랑 저도 그런 소리 들었다라고 예,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 이 사람이, 제가 의심했는 대로 말을 했어요. 네. 하지만 그 사람이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말이 사실이려면 네. 그 주변에 이 사람 말이 사실일 가능성 있는 것들을 네. 제가 확인을 해야만이 보도를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 보도고 진실에 가까이 가는 노력을 하는 자세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제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린 거죠, 사실은. 네. 오래 걸린 과정 속에서 저와 접촉해서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최성해 총장의 최측근분, 제가 설득을 해서 도움을 받았는데, 네. 그분 또 그런 취재 과정이 길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분이 이제 주변에 그 상황 때문에 그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또 중간에 잠시 포기했다가 다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하고 진실에 가까이 가려고 해야만이 그렇죠. 이게 이제 기자인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낙연 대표와 관련된 것도 제가 물론 작년 12월 달에 확보를 했죠. 동시에 다 확보를 했는데 일단 처음 들었을 때좀 믿기 어려웠을 정도의 저도 내용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어갖고, 근데 네. 크로스 체크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크로스체크할 방법도 없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어떻게 봤냐면, 일단은 이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을 취재가 안 됐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을 먼저 취재를 하고, 그게 진실에 가까운 거를 먼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수순으로 이제 제가 취재를 할 생각을 했었어요. 뭐, 오늘 열린공감TV 나온 그런 의혹들, 의심되는 부분도 저도 사기는 했었어요, 사실. 네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사실, 우리 선배님이랑 저랑 둘이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랬었죠. 제가, 저랑 둘이 깊은 이야기 했었죠. 네네. 하면서,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그런 의심을 될 만한 소지는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예. 최성해 총장이 열린공감TV에서 보도하지 않은, 확보하지 못한 녹취 파일, 녹음 파일도 제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다른 내용도 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있는데, 네네. 문제는 뭐냐면, 이게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고,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이 일단 기자로서는 저는 쓸수 없다는 생각을 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최성의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일단은. 주장이죠, 사실은. 예, 사실은 주장입니다. 저도 그런 의심은 들지만, 그 주장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어떤 집단적인 어떤 공격에 가까운 그런 예. 일이 있었잖아요. 사실 공격으로 해도 되죠. 한국 사회에서 공격하는 쪽이 있었잖아요.
이 문제의 본질 부분을 다 밝히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죠. 제가 판단할 때는 그건 좀 지엽적인 문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지엽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일단은 프레임이 법적인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프레임도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 뭐 기자인 제가 그 프레임을 가지고 바뀐다 안 바뀐다 이렇게 뭐 접근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기자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 프레임이나 그런 프레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본질에 천차게에 대한 프레임이 바뀐다는 이야기죠. 이 대표님 말씀 그 이야기 대로 하신 저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에 동의합니다. 본질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본질까지 정확하게 지금 밝히고 가지를 못했는데 다른 부분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맞지 않다. 지금 그렇게 생각해서 취재 순위를 좀 뒤로 미룬 부분이고 이제 본질을 정확히 파자.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하여튼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신병철 기자님을 연결해 드렸냐면요.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신병철 기자님이 열린공감TV에게 정보를 많이 주셨어요, 사실. 제보자도 연결을 해주고,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연결해 준건 아니고 그쪽에서 이제 연락이 왔을 때 그 저희 접촉한 분들이 이제 열린공감TV에 있는 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그 친분이 있다고 생각하셨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협조도 되느냐고 이야기했을 때어뭐 진실을 취재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독점하는 건 아니다라고 제가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처음엔 그랬는데, 이게 너무 확인 안 되고 나서 막 사실상 의혹 보도를 막 해버리면요, 유튜브에서. 공중파 기자가요, 그다음부터 취재를 못해요. 신병철 기자님이 어느 날 열린공감TV에서 막그 취재원들을 만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신병철 기자님이 뭐 괜찮다라고 취재를 하게끔 해드렸는데, 거기서 신병철 기자님은 아직도 팩트체크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먼저 치고 나가버리면, 그 제보자들이 입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신병철 기자님이 아 이거 내가 취재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정보들이 사실 취재원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모든 사건 최성희 사건은요 신병철 기자님 다 지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파일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왜 이거를 알면서도 우리가 저도 알고 있었어요. 왜 이거를 왜 방송에 안 했을까? 여러분들 그거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확인이 안된 거예요. 이걸 미리 터뜨려 버리면 거기에 나왔던 사람들은요 앞으로 말을 안 해요. 진짜 이게 제가 오죽답답하면 급하게 방송을 켜갖고 이게 또 제가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 내 싸움이 돼 버려요 이러면. 그게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사실은. 그리고 일단은 그 내용이 이제 그 제가 그 일단 그 열린공감TV에서 오늘 방송을 했으니까 거기 나온 내용들 제가 다 갖고 있는 파일이잖아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오늘 그 그, 방송.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최성애 총장이 이제 이낙연 대표가 와서 전화 와서 고맙다고 이야기했다 라는 거리 그 말이 사실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최성애 전 총장은 사실은 민주당 쪽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되게 친분이 있어요. 양쪽에 다 양다리 걸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쪽에 더 친분이 더 많은 분들이 많아요. 유시민 전 장관님, 뭐 김두관 의원님, 뭐저 김근태 의원님부터 해서 많아요, 사실은. 그 관계되는 민주당 의원들 관계되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부터 교우 관계 있었기 때문에 서로 통할 수 있는 관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고맙다는 말을 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고맙다고 했는지 그게 안 나와요. 녹취 내용에는 없어요. 그냥 전화 와서 고맙다고 했더라라고 우리는 추정은 아그 전화 와서 고맙다고 하는 거는 뭐 그때 이제 엄청나게 폭화가 쏟아질 그 당시에 전화를 했으니까 그게 아니겠냐고 우리 그냥 추정하는 거잖아요. 조국 거기서 그 정경심 교수님 그 얘기 때문에 고맙다고 했냐 아니냐 그 우리 이제 유추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추론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팩트를 사실 들여다보면 전화 와서 고맙다고 하더라가 이게 다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 최성애 총장이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자기 약간 좀 허세 같은 게좀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확인되지 않은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의심할 수 있는 단계라고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부분을 그거는 도저히 공중파에서 나갈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못 내죠. 예, 그거는 내면 명예훼손이 충분히 될수 있고 그렇죠.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조국 전 장관 가족분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사실 분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 권력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런 이게 우리 가족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럼요. 예. 어떻게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대한 네. 어떤 억울함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억울함 때문에 이제 반대편에서 이제 더 열심히 이제 취재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 있는데 거기도 그 과정 속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 쪽의 명분이라는 것들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런 모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 또 사실관계를 다 확인한다고 해서 이게 다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관계와 그 배경들을 다 종합해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이게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 지금 또 저희가 사실은 최성해동 총장의 그 육성 파일을 우리가 공개를 했잖아요. 최근에 조국 대통령 될까 싶어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 쪽에서 조국 장관의 결백이 있는 분들은, 정의심 교수의 결백이 있는 분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맞아. 최성애 총장이 정치적인 어떤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발언할 수 있어. 그 생각이 들어서 있는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어서 볼 때는 확률은 낮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만, 최성애 전 총장이 그 이전에는 발언과 표창장이 사실은 상장대장에 기록되자고 나온 것이 많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고, 법정에서.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도 다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성애 전 총장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위증을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사실과 다른 것들을 최성애 총장이 다른 말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런데 증언한 이유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위증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도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단 말이죠. 아직도 재판부에서도 2심에서도 최성애 전 총장을 증인으로 부르지도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법정 재판이라든지 사실관계를 밝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따져볼 것도 많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를 해야만이 그렇죠. 향후에라도 나중에 또 역사적으로도 평가가 끝날 수 있는데, 이걸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의혹, 모든 게 의혹이면 결국 남는 거는 뭐야 이거, 아사리판이네. 뭐 모든 게다 의혹이고 진실은 한 개도 없네. 이렇게 되어버릴, 반대편에서 그렇게 생각할 위험성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찾기 위해서 취재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실관계를 다 모았다고 해서 단정적으로 보도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 사실관계의 배경까지 다 찾아서 이게 진짜 진실에 어디까지 접근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만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줘야만이 그 미디어 수용자들이 오판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제가 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밤늦게 급하게 우리 신병철 기자님한테 전화드렸냐면, 이 문제를 제가 몰랐다 그러면 와 하면서 저도 놀랬을 거예요.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요, 제가 대구 내려가기 전에 우리 신병철 기자님이랑 이 얘기를요 진짜 심도 있게 했어요. 밤새 제가 한 두세 시간 전화로 하고 그 다음날 또 만나서 얘기하고 했는데서 이미 다 알고 있던 얘기인데, 왜 제가 왜 방송에서 저도 유튜브로 하면서 어그로 끌수 있는데 왜 제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방송에서 내보낼 만한 사안이 아니었어요. 팩트체크가 안돼 있던 사안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방송에서 하면요, 신병철 기자님이 최성애에 대한 취재가 더 어려움에 닥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처음에 그게 가장 제가 먼저 방송을 안 했던 이유가, 이거를 내가 의혹화해서 어그로를 끌어갖고 몇만 명이 보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 앞으로 내가 이런 걸 자꾸 터트리면 신병철 기자님이 진짜 팩트체크 해갖고 대구 MBC라는 공중파에서 방송을 내보내야 되는데 제보자들이 입을 다물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절대 그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사실 여태까지.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취재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뭐 그분들 또 나름대로 또 열심히 취재하시고. 네, 인정해요. 열심히 취재한 건 인정해요. 네. 열심히 취재하시고, 또 굉장히 열정과 집요함 다 인정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네. 하지만 제한테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 네. 관점에서는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관점, 에서 볼 때는 좀 아쉬움이 있다. 네네. 향후에도 취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완벽하게 취재해서 확실한 걸 잡을 수가 있는데 그거가 이제 밥이 다 익어야 되는데 익지 않고 한 60% 70% 이렇게 밥이 뜸도 안 들었는데 이렇게 그렇죠. 하면 생살 먹어야 되잖아요. 생밥. 예. 그리고 오히려 반격당할 꼬투리를 주는 거거든요. 저쪽에. 반격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일단은 이게 증거를 찾고 수집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상대편 쪽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취재하려고 하는지를 다 알고 있으면 대비를 해버려요. 그게 참 취재하기 곤란하죠, 저희들. 뭔 말인지 아세요? 이거 신병식 기자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의욕만 갖고 너무 앞서 나가서 다 까버리면요, 아 쟤네가 지금 저거를 캐고 있구나 그러면요, 저쪽이 대비하지 못했던 거를요 법정이나 최상회가 먼저 대비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쪽이가 취재가 안 돼요. 응? 아, 참 속상합니다. 언제 요즘 우리 신병철 기자님 엊그저께 네. 그 방송 너무 저희가 잘 봤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지금 구독자도 벌써 10일만이 넘었고 우리 저 기업구민운동본부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예. 아유 절대 그런 건 아니고 불쏘시기가 돼가지고 확 불이 일면서 이제 된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저희 개국본 회원분들이 지금 어떤 거를 하냐면요, 신병철 기자님이 그동안 최성의 녹취록이나 여태까지 취재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그 파일을 한 2, 30분짜리를 만들어 갔고요. 네. 대형 전광판이 달린 차량으로 전국 유세를 전국을 돌면서 그걸 틀어줄 거예요. 아유. 진짜로 고맙습니다. 저 기자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보기에끔 네, 대구 MBC 그 영상 네, 열심히 취재해서 제가 이제 사회에다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네. 사실은 이게 많이 유통되고 많이 알려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쓴 기사를 보고 거기에 동의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가서 해준다는 그런 기사로서 진짜 엄청난 영광이고 감동입니다. 진짜. 그래갖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저희 회원들이 벌써 대형 차량 3톤짜리 있죠? 앞뒤로 LCD 전광판 달린 거. 그래갖고 정경심 교수님 재판 있는 날 그걸 서초동에서 틀고요. 그 다음에 전국 주요 도시 다니면서 그 영상을 튼다고 우리 회원들이 지금 벌써 다 계획을 짰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유, 너무 고마운 일이죠. 다음 주에는 올라오시나요? 다음 주에는, 다음 주 며칠이죠? 요번 주는 힘들고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올라 벌써 화요일 오늘 지났으니까 화요일, 다음 주는 올라오실 거죠. 올라가서 뭐 저를 불러주시면 뭐 가서 네네. 또 말씀도 드리고 네. 그리고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때까지 제가 이제 8탄까지 아마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파급력이라든지 이런 민감성에 비해서 그 반대편 쪽에서 저에 대해서 공격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거는 저는 이제 그 이 팩트의 어떤 네. 충실성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닌가라고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면서 아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런 걸 긍지를 느끼고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조국 장관 가족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국민의 절반 정도 되지만 네. 또 반대편에서는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네, 네, 네. 그 정말 중요한 거는 저는 그분들의 귀를 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그분들이 뭐 합리적이지 않거나 생각이 이상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프레임을 이상하게, 그러니까 프레임을 다른 프레임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는 동그라미로 바라보는데 그분들은 네모로 바라보는 거예요. 네모 프레임으로 아무리 세상을 봐야 우리가 보는 프레임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그분들이 이 네모난 프레임 말고 동그란 프레임도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생각을 조금씩 바꾸려고 그러면 네. 팩트에 근거해서 최대한 그분들에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방향이나 그 어떤 메시지는 있지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팩트에 근거한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설득해 나갈 때 그분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보도를 해서 만약에 이 악영향을 줘버리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걱정을 지금 조금씩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점점 이제 사람들도 관심도 많이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놀랐는 게 TV조선에서 네네.
그거 보셨어요? TV조선에서 이걸 하더라고요. 그 최성애 전 총장이 조국 대통령 막을 했다. 이걸 하더라고요. 그한 1시간 정도 되는 중간에 여러 꼭지 중에 한 개, 뭐 이렇게 현안 같은 걸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그걸 하는 걸 보고, 야, 이게 드디어 쓰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되었구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알게 되면 언젠가는 이거는 공론의 장에 나올 수밖에 없구나. 신병철 기자님도 아마 공격 들어올 거예요.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 뭐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뭐 제가 있는 말 그대로 하는데 팩트 근거에서 하고, 뭐 합리적으로 저에 대해서 거기서 문제점 지적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저는 팩트에 근거해서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실수하지 않고 네, 늘 응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저 진실에 가까운 모습을 기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지금 뭔가 지금 잘못 생각했다고 저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잘못된 프레임에 빠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취재해 보니까 다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 없는 분들도 그냥 뭐 이렇게 뭐또 기사 보고 좀 약간 놀랐는데, 뭐 청와대 뭐좀뭐 비서관인가 하는 분, 20대 뭐 박성준 청년, 씨. 청년 비서관인가 뭐 그분님 기사를 뭐 조중동에서 쓴걸 봤는데, 제 제목만 봤어요. 아래 내용들은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그분의 있는 말과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뽑았냐면 그뭐그 그거죠. 공정, 뭐, 문제 물으니까, 뭐, 조로남불, 뭐, 이런 이야기를, 멘트를 이야기했다는 거를, 했다는 걸 기사를 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참, 이런 문제를 취재하는 저 입장에서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런 말씀 하시기 전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보고 관심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거나 알지도 않고, 그렇게 용감하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진짜 놀랐더라고요. 단 한두 편이라도 유튜브 빨간아재라든지 뭐 많잖아요. 뭐 우리 저 이종훈 대표님 하시는 시사타파TV라든지 들어보고, 무조건 그 사람들 편, 그러니까 이쪽 편을 들으란 이야기가 아니라 조국이 나쁘다가 들어보고, 아니라 좀 알고라도 그래 무슨 일이 비판하려면 하라는 있었는지 거죠. 사실은 어떤 건지 이런 거 알아보고 해야 돼. 내용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용감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저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도대체 그게 과연 올바른 태도인가? 지금 참 제가 이게 잘못하다가 이게 내부의 싸움이 될것 같아갖고요. 이게 빨리 우리가 이게 최성의 이게 저기 위증이나 국민의힘과 그리고 검찰, 언론과의 공모관계들을 사실관계를 파악해 가면서 하나하나 밝히는 것이 진짜 조국 장관의 님의 명예회복을 해주는 거고, 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는 건데, 느닷없이 여태까지 그 우리가 알고 있던 의혹을 갑자기 먼저 앞서서 이렇게 터트려버리니까 제가 참 답답해갖고 전화를 드린 거고요. 아마 신병철 기자님의 오늘 일로써, 야, 저 시사타파 EPD 참 저런 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그로 끌라고 방송 안 하고 참입 다물고 잘 있었구나 다시 한번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만약에 이낙연 대표와 최성애 총장의 관계 그런 것들을 밝히고 싶다면, 지금 이렇게 쑥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밝힐 수 있겠습니까? 다 대응하고 다 해버리는데 어떻게 밝힐 수 있겠어요? 아예 그런 부분이죠. 빠져나가지를 못하게 해놓고 몰아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관계 맞다면 취재를 다 이렇게 확인을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사실 있어요. 뭐 물론 이제 답답한 마음에서 그렇겠죠. 뭐 민주당 안에서 벌어지는 답답한 이런 일 때문에, 그리고 그저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해서 대했던 어떤 차가운 태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화가 나는 거는 제가 동의가 돼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또 보니까 이제 과거에 했던 국회에서 발언 들린 것들을 쭉 이렇게 모아 보니까, 그런 의심이 들 정도의 어떤 그런 발언들을 한 것도 그 자체는 사실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우리 저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냉정해졌으면 좀 좋겠어요. 냉정해, 정말 냉정해야 됩니다. 냉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걸 흥분하고 한다고 해서 돈 되는 게 1도 없어요. 바뀌는 게 없어요. 우리 오히려 더욱더 냉정하게 했을 때, 아니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면 재판에 나와 재판 결과에서
조국 전 장관 그저 가족에게 유죄가 나오면 그러면 조국 장관 가족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럼 유죄 나오면 그거를 그냥 다 받아들일 건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이게 문제가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도 다 기록을 해야 되고 향후에 만에 하나라도 지금 이런 사실 그 진실관계를 못 밝힐 다 하더라도 세월이 흘러서 이해관계 없는 사람도 있는 우리 후손들이 있을 때라도 그분들이 연구하고 해보니까 그때는 그게 진실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이 현실에서 그걸 하면 가장 좋은 것이고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뒤에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진실에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로를 닦아야 될거 아니에요. 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남겨놔야 된다. 그 얘기 참. 어쨌든 선배님 늘 걱정스럽고 늘 혼자 대구에서 취재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방송 나오는 거 저희가 퍼날르는 거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많이 도움 많이 되고 있고요. 많은 응원되고 있습니다. 밤늦게 이렇게 전화 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많이 놀라셨어요 지금 방금 보고. 아, 저도 안 그래도 그저 101공감TV에서 그 이제 방송 예고하는 거를 이제 봤어요. 보고 이제 제가 이제 저 취재원한테 연락을 해서 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 방송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뭐 101공감TV에서 그분 말이에요. 그분 말이 이제 했는데 101공감TV 쪽에서 이제 이거는 진실의 문제고 언론의 소명이기 때문에 이제 방송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네요. 그리고 또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이제 이분이 그런 방송이라도 그거를 내어달라라고 이야기를 요구를 했어요. 그분이 요구를 했는데 오늘 이제 방송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뭐 이렇게 원하지는 않았지만 진실 이제 그분들 생각하는 진실 그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겠죠. 그런 어떤 목적에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방송하게 된 거예요. 뭐 그분들이 그 결정한 그 부분은 그분들의 의견을 저는 존중을 해요. 뭐 그럼요. 누구라도 그렇게 언론인들의 할수 있으니까 그럼요. 열심히 취재하셨고 근데 이제 뭐 물으시니까 제가 이제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또그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라고 하시는데 놀라지 마시고 냉정해 사실 주시라. 이거보다 더 놀랄 일이 많습니다. 더 많은 저희들 파일을 사실 신병철 기자님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거 놀랄 일이 하나하나 다 많은데 사실확인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놀랄 일이 많은데 그거 일일이 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하여튼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나하나 뭐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할 거고 또뭐 응원이 줄어들다 하더라도 그게 관계없이 제 일이기 때문에 한발한발할거 하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시작했는 거 제가 목표한 대로 끝까지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치지 마시고 우리 신병철 기자님 많은 분들이 신병철 기자님만 어떻게 보면 매주 언제 나오나 지금 기대하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감도 갖지 마시고요. 하던 일 네. 그대로 좀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 신병철 기자님이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게그 열린공감TV의 취재원이 방송 나가게 하지 말아라고 부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열린공감TV가 윤석열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열심히 취재하시잖아요. 취재력도 좋으시고 근데 자꾸 이렇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 내용이 그 방송에 나가면요 다시는 이런 분들이 증언을 해주지 않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신병철 기자님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늘 다가갔던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내용을 몇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몇달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팩트체크에 굉장히 큰 어떤 비중을 둬야 되는 문제였고 어그로를 끌 문제가 아니라 의혹 갖고 이낙연과 최성일을 엮을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최성일의 말에 의하면 이낙연에게 전화와서 나한테 고맙다고 했다. 뭘 고맙다고 했는지는 여러분들,
뭐 어제 뭐 전화 주셔서 고맙다. 이것도 될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의심할 수 있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위증을 해주셔서 고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엇도 진실을 우리가 지금 확 이게 맞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죽 분하면 조국 윤석열이나 조국 장관님의 당한 거를 생각하면 심정은 이해 가지만 냉철해지셔야 돼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요, 윤석열 X파일이 묻히고요, 이준석 군대 지금 병역 비리가 묻히고요,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지지자들과 또 민주당 내에 엄청난 싸움이 벌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냉철해 주시고, 또더 팩트체크를 좀더 나오는, 그리고 사실관계를 밝히는 그런 취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급하게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최성애가 저도 여러 기자들이나 녹취 파일을 저도 엄청나게 다 들어보면요, 나이는 먹었지만 굉장히 여웁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 얘기하고요. 그게 꼼꼼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취재를 한다라고 딱 걔가 느낌을 들잖아요? 그러면 그 취재하는 내용에 받아치는 인터뷰를 다시 해요. 그전 말과 또 오늘의 말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무엇을 취재하는지 계속,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최선혜가 자꾸 우리 진영 사람들의 전화를 받을까? 그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왜 최성애는 우리 진영 사람들의 기자들이나 취재에 응할까? 정말 얘가 감추고 싶거나 얘가 도망가고 싶으면요, 전화 안 받습니다. 전화를 받아요, 매번. 받아갖고 얘네가 뭘 물어보는지를 항상 제가 보면 최성애는 여우예요. 우리가 뭘 궁금해하는지를 꼭꼭 체크하기 위해서라도 전화를 다 받아요. 다 받은 다음에 저번에 얘기할 때는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내가 그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라고 하면서 많이 바뀌어요. 진짜라니까. 저도 녹취 파일을 엄청나게 들었어요. 근데 저번에 얘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우리가 최성애의 의혹을 보도로 하니까 내가 그런 것은 그러면서 또 바꾸고 그 말이 법정에서도 바뀌고 계속 그렇게 바뀌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냉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봤는데, 네, 우리 푸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내일 방송 같이 할 때나? 저 내일 방송 나가나요? 나와야지. 아, 당연히 우리 선배님이 부르면 달려 나가죠. 예. 제가 공중파는 안 나가도 새날은 나가죠. 내일 방송에요. 정청래 의원하고 이종훈 PD하고 노정열. 노정열 방송인하고 이제 정청래 대선 이야기 1회 방송 할 건데 9시에 밤에 인기 좋으면 여러분들 매주 할 거예요. 홍보 좀 해드리고요. 이낙연 총리 이야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내가 조국 장관님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그 논란에 대해서. 저도 팩트체크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그 조국 장관 딱 하는 말이 최성애의 말은 거의 모든 게 믿을 수 없습니다. 최성애의 말은 모든 게 거의 거짓말이다. 근데 그 말이 일단 답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 방송이 우리 방송 중에 계속해서 댓글로 언급이 되길래 내가 방송 막판에 했던 이야기인데 조국 장관이 물러날 때그뭐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해찬 대표하고 이낙연 총리하고 다음에 비서실장님 그 이름이 뭐였지 저 최근에 노영민. 물러나시고 노영민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그거 얘기해도 돼요? 해도 돼. 난 얘기 안 했는데. 회의를 했는데, 거취에 대해서, 조국 장관님의 거기 거취에 어떻게 대해서. 할 건지 이제 회의를 했는데, 이해찬 대표님은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러고, 나도 이해찬 그런, 대표님 끝까지 가야 된다. 나는 이제 그게 이해찬 대표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를 중간에 한 40일 만에 물러나면 그렇게 임명시킨 보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고 물러나는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반대를 했던 건데, 그때 이해찬 대표가, 아니, 저기, 이낙연 총리가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인가 맞아.
그렇다 보니까 노영민도 물러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당시. 근데 이해찬 대표를 끝까지 지키자고 했는데 그때 이해찬 대표가 트위터에서 엄청 욕을 먹었어. 조국 못 지켰다고. 그러니까 난 지금도 그 상황이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가더라고요. 이해찬 대표님이 오히려 저기 조국을 내쳤다 이런 식으로 SNS에서 욕을 하길래 나도 쟤네들이 저기 도대체 누가 저거를 퍼뜨리는가 저도 의심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이낙연 지금 그때 당시 총리가 조국 정은 물러나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이기 때문에 난 욕할 생각도 없고. 그 당시에 국무총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했을 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 아까 그 저 박성민 얘기 나왔는데 박성민이라든지 진중권이라든지 똑같아. 그러니까 조국 장관 내 사건에 대한 팩트를 몰라. 예, 맞아요. 근데 그 박성민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게 누구야? 이낙연 대표잖아. 그 박성민을 나중에 이낙연 대표가 지금 대선 캠프로 끌고 가 최근에. 그러다가 그 박성민이 청와대로 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저 열린 공감 TV 맥락은 나는 있다고 봐요. 맥락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맥락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최상의 말에 이렇게 저렇게 다 휘둘려 버리면 대처할 방법이 사라지는 측면이라서 최상의 말은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믿고 들어가야 돼. 그게 조국 장관이 딱 한 줄로 보내준 워딩이 그거야. 최상의 말은 거의 모든 게 믿을 게 없다. 그 시점을 딱 갖고 가는 게 난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특정 주자에 대한 미운 말을 계속 발산해버리면 우리 대선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이제는 정말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낙연 대표는 조국 장관을 지키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됐던 사람인 건 맞아. 근데 그 맥락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보도까지 쭉 나오는 건데 나는 열린 공감 TV 자주 보는데 이제 오늘 거는 좀 너무 앞서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저도 사실 이 내용을 알았고요. 조국 장관님한테도 저도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딱 단언하셨고요. 그럼 왜 이런 방송을 할까요? 라는 이건 얘기해도 되나?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예, 그 다음 내용도 있는데 최성의 말은 거짓말이다. 다 이게 팩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거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제 방향성이 틀어져 버리는 거지. 그 말만 믿게 되면. 나 그 이야기를 좀 이제 방송 중이길래 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열린 공감 TV님들 열심히 취재하시고 그런 거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럼요. 고생하셨는데. 비판할 생각으로 전화 드린 거 아니고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근데 저는 이게 타이밍이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윤석열 X파일 얘기도 나오고 이준석 어떤 병역 비리도 나오고 여기 최성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최성의 위증이나 국민의힘과의 어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구 MBC 신병철 기자님이 열심히 파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최성애가 이낙연과 연결됐다라고 하면 이게 방향이 바뀌어 버려요. 오히려 조국을 친 건 이낙연이다라고 하면 이게 최성애가 빠져버리고 이낙연이 등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힘이 우려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열린 공감 TV 정말 좋은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건을 갖고 막 서로 공격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한 곳에 꽂혀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건 지금 우리 저 이종원 PD는 밤에 오늘 밤에 새날에서 한번 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밤 9시죠 9시. 오늘 밤 9시 새날에 정청래, 이종원, 푸나, 노정열 하고 여러분들 수요일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이제 그 프로를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은 똑같은 사람이 가서 시사타파에서 해도 되잖아. 아 그냥 형방송에서 할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잖아. 그렇지.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일단은 내일 구독자 15,000 이상 2만 찍으면 다음 주도 하고 아니야 2주에 한 번씩 이러 있어 그거는
정정님은 시간이 안 된다고. 아, 그럼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계속 저희 고정으로 나가서 또 정보 한번 저희들 많잖아요. 내일 주제는 저기 X파일 주제로 할 거예요. 제가 또 X파일에 대해서 다 보고 있으니까 제가 내일 또 썰 많이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내가 한 몇십 장 되는 프린트에서 지금 읽고 있는데, 네. 아, 힘들어, 힘들어. 그 몇십 장짜리는 정대택 씨가 만든 거예요. 그거는 사실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 이 파일이 지금 200메가짜리냐? 그럼 몇십 장이 아니구나. 80몇 장짜리인데 그거는 정대택 씨가 만든 거고, 6장짜리 지금 X파일이라고 도는 거는 제가 다 봤는데 그냥 목차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20장짜리랑 기관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건 아직 풀리지가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밝히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저기 선거 어떻게 됐어요? 아, 문펜. 뭐 다행히 문펜 선거는 뭐 개혁국민운동본부 출신의 그분이 여유 있게 이겼더라고요, 나중에. 오케이, 역시, 오케이. 역시. 네. 아, 근데 그 내가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종훈 PD도 알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고 칭하면서 당의 분란만 막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 상태라면 이재명 후보 되면 이재명 안 찍겠다는 놈들이에요. 그렇죠. 민주당 후보라고 생각 안 해요, 그 사람은.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대통령을 지키는 방법은 정권을 연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랑 지금 이종훈 PD랑 나랑 생각이 똑같은 거잖아요. 항상 똑같아요. 자, 알겠어요. 지금 주무시고요. 나도 지금 내일 방송 준비 덜 끝났어. 아니, 저 방송 계속 해야 돼요. 왜 자꾸 그거 자라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주무시라고. 내일 2시에 추미애 TV 다 같이 가갖고 응원 좀 하죠. 그렇지, 그렇지. 네, 내일 2시 추미애 TV. 네, 사랑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